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오바를 했네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에 저를 뭔가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요즘에 굉장한 관심사이고 하루 종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찾아보면서 인터넷의 정보를 마구마구 지금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데스크탑 세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건축 설계를 위한 데스크탑 세팅이 아니라 지극히 저 개인적인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적으로 학생이나 작업자가 가져야 될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다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충족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른 준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새로운 목표를 또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 데스크탑 세팅을 너무 바꾸고 싶어졌어요. 근데 바꾸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던,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나? 굳이 따져보면 뭐 부족한 파워,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세팅했던 메인보드 때문에 스피커를 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지지직거리고 부족한 램 때문에 블루스크린도 굉장히 많이 떠요. 뭐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뭐 사실 부족한 스펙은 아니에요. 일상생활하고 그냥 사실 지금처럼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뭔가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나는 데스크탑을 그냥 바꾸고 싶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하드웨어적인 문제보다도 작업 장소에 제한이 걸린다라는 게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영상 작업을 하든 컴퓨터로 뭐 다른 작업을 하든 회사에서 뭘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와서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집에 오면 늘어지기 마련이고 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뭐 카페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러는 게 쉽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생활을 놓고 봤을 때 작업 장소에 제한이 된다는 거는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갔을 때에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창의적인 활동들을 좀 하고 들어올 수 있다면 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데스크탑 세팅보다는 노트북 세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노트북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노트북을 구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스펙을 사야 될까? 그래서 최소 조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 스펙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 소니 카메라고요. 그리고 야외 촬영을 하는 이 고프로, 이 카메라도 그렇고 저는 현재 모든 영상을 4K 기반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화질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4K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스펙이 받쳐줘야지 원활하게 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레이어를 조금 더 쌓거나 효과를 좀 더 넣게 되면 아무래도 버벅거림이 존재합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를 풀 HD로 찍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4K 기반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럴 목적으로 이 카메라들을 구매한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성향을 좀 고려해봤을 때 또 추가로 포토샵 작업이라든가 사진 작업, 또 그 외에 뭔가 제가 앞으로 디자인 작업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스펙은 받쳐줘야 된다, 오버 스펙은 아니더라도 일정 스펙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결론은, 일단은 6코어 이상의 CPU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i7이든 i9이든 6코어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뭐 8코어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좀 오버스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는 현재는 GTX 1080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포스 거. 근데 앞으로 작업할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GTX 1660 Ti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램. 현재는 8기가 램이 꽂아져 있어서 작업 환경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CPU 라이젠을 좋은 걸 넣었어도 코어 수가 많은 걸 넣었어도 이 메모리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6기가 램은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SD는 512기가는 돼야 된다. 타협점을 봤죠. 1테라까지는 뭐 외장하드나 뭐 외장 SSD로 나중에 뭔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512GB로 좀 타협을 받습니다. 그런 스펙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노트북들을 고려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삼성, LG,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MSI, 에이수스라고 하나요?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좀 노트북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 정도 스펙이 되는 노트북을 찾아봤더니 대략 200만원 언저리에서 놀더라고요. 근데 200만원 정도 넘는 노트북을 사야 된다면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던 애플 농장에 대한 로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앱등이잖아요. 앱등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이 아이폰과의 호환성, 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 4K 디스플레이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짜 그 500니트의 그 선명함, 그 맥북에 대한 그 로망들이 마구마구 이제 샘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맥북 프로를 검색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면, 일단 맥북 프로는 저한테 이제 13인치와 15인치의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펙이 하향 스펙이에요. 물론 맥북 프로 13인치만 해도 그 중에서 고급형으로 넘어가면 200만원 후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치만 15인치, 16인치 모델에 비해서 13인치는 발열 문제가 확실히 더 많고, 그리고 스펙에 있어서도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성능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죠. 근데 이 맥북을 쓰시는 분들의 딜레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5인치를 사면 13인치를 사고 싶고, 13인치를 사면 15인치를 사고 싶고. 어쨌든 작년 2019년에 맥북 프로 새로운 라인이 나오게 되었어요. 16인치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또 아주 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작년부터 맥북 프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항상 봐왔기 때문에 기존의 맥북 프로가 갖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초에 2015년형 맥북 프로 S급 중고 모델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또 영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맥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북 프로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이 갔고, 결론은 그냥 맥북 프로가 사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돌아왔지만 데스크 세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애플 농장으로 차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맥북 프로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맥북 프로 신형 16인치 모델 기본형이 319만원에서 시작을 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무리를 해서도 살 수 없는 금액이고, 저금하고 있는 금액을 깨서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금액은 금액대로 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보장을 하고 싶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계속 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장 노트북을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트북을 구매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맥북 프로 16인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기본형이에요.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형. 기본형이라 돼 있지만 이미 맥북 프로 16인치는 굉장히 상급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스펙을 제가 바란다면 저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오버 스펙이 돼버려요. 어쩌면 지금도 16인치 기본형도 어떤 면에서는 오버 스펙일 수 있어요. 윈도우 기반이 아닌 맥 OS 기반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맥북 프로 16인치 기본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6GHz 6코어 9세대 인텔 코어 i7 모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로는 AMD 라데온 프로 5330M 4GB 그래픽 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16기가 램이 들어가게 되고, SSD도 아까 말했던 최소 조건인 512GB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맥북 프로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던 이유는, 하루 종일 이 마우스를 쓰잖아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야근할 때까지 계속 마우스를 쓰는데 회사 밖에서라도 이 마우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맥북 프로는 트랙패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 트랙패드로만 작업하는 게 또 유명하잖아요. 현재는 어쨌든 그런 맥북 프로를 당장 살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과연 나는 언제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제 고정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할 수 있으며 그 저축한 금액이 몇 달을 모아야지 맥북 프로를 살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고정 지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제 야근 횟수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평균 월급이 2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에서 고정 지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남는 금액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금 40만원 빠져나가고요. 거기에 청약 2만원, 그 다음에 생활비 40만원, 총 20만원, 20만원에서 40만원이 들어오게 되고, 식사비 점심으로 한 달에 고정으로 10만원이 나가고, 핸드폰비 10만원, 교통비 대략 8만원, 프로그램비 어도비 35,200원, 그 다음에 웹서버 비용,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인데 그거 12,200원, 그리고 교회 11조 25만원, 그 다음에 미용비 2만원, 그 다음에 내일체험공제 125,000원, 학자금 원천공제 14만원, 그리고 보험료 121,610원. 그렇게 했을 때 한 192만원 정도가 고정지출로 나가요. 엄청나죠. 그렇게 됐을 때 57만 990원 정도가 제가 남네요. 모을 수 있는 돈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비상금이 85만원 정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57만원씩 모은다고 했을 때 네 달을 모으게 되면 325만원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대략 325만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맥북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달, 앞으로 네 달, 6, 7, 8, 9, 그러니까 9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10월에 맥북을 사는 걸로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달을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 뭐 사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돈 열심히 모으면서. 근데 혹시 몰라요, 제가 그 돈을 네 달 뒤에 300 얼마를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그냥 계속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모으면 모으는 대로 좋은 거고, 그리고 뭐 맥북을 사면 맥북을 사는 대로 또 뿌듯한 목표를 이뤄서 좋은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요즘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목표가 바로 이 맥북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맥북 프로를 개봉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또 그걸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고 또 좋은 컨텐츠들을 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들을 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날을 좀 꿈꾸면서 네 달 동안 어차피 너무 바빠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또 절약하면서 제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축과 학생으로서 쓸 수 있는 노트북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